후하 부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순간 저는 직감했죠. 새로 뭔가 나왔구나. 10283 당장 레고 코리아 공홈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두둥 레고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10283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이 4월 1일 발매 예정에 239,900원으로 나와있더군요. 완전 대박. 레고가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을 출시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03년에 디스커버리 키즈 카테고리의 세트가 있었으며 10231 우주 왕복선도 있었죠. 물론 이번에 출시되는 10283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에는 10231 우주 왕복선에 있었던 발사대와 부스터 로켓은 없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어떤 모습으로 출시가 될지 저랑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4월 1일 구입은 무조건 너다. 디스커버리 왕복 우주선은 1984년부터 2011년까지 39번의 비행을 했으며 가장 자주 사용된 우주 왕복선입니다. 많은 임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1990년 우주에 허블 우주 망원경을 싣고 가서 성공적으로 전개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허블 망원경이 들어있나 봅니다. 이 허블 망원경은 오늘날에도 우주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건 원래 박스 아트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레고가 우리에게 어필하고 싶은 모든 것이 축약되어 있거든요. 참으로 보기 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펙이 나와 있군요. 대상 연령 18세 이상, 제품 번호는 10283, 부품수는 2354피스입니다. 이건 레고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제품군이죠. 표지에는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완성품 사진과 같이 동봉되어 있는 허블 망원경의 사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뒷면에는 디스커버리호가 1990년에 수행했던 임무 허블 망원경을 꺼내서 전개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크기도 나와 있는데 길이가 무려 54cm입니다. 길이는 21cm, 폭은 34cm네요. 승무원실은 분리가 가능한데 너무 작아서 미니 피규어를 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실제 디스커버리호 사진과 허블 망원경 사진도 있네요. 디스커버리호와 허블 망원경은 수납 형태로 전시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각 명판이 존재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외관을 살펴볼게요. 10283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은 실제 디스커버리호와 1:69의 비율로 제작이 되어 있으며 섬세한 디테일함을 추구합니다. 물론 허블 망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스티커를 사용할 테지만 말이죠. 보니까 명판은 스티커네요. 뭐 아무튼 외관은 정말 멋집니다. 배경만 까맣게 해놓으면 정말 우주에 떠있는 느낌일 것 같아요. 랜딩 장면을 연출할 때는 랜딩 기어를 조작해서 바퀴가 나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정말 바퀴가 멋있게 착 하고 나와서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디스커버리호 우주 왕복선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허블 망원경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이 있습니다. 페이로드 베이라고 불리는 경락고의 문을 실제로 열어서 허블 망원경을 로봇팔에 연결해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안에는 통신을 위한 안테나와 모니터링용 카메라 두 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앞쪽에는 승무원들이 탑승할 수 있는 갑판이 있는데 승무원들을 위한 5개의 의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자 앞에는 각종 패널들도 자리를 잡고 있네요. 조종석 창과 패널들은 프린팅입니다. 마지막으로 허블 망원경을 보면 실제 허블 망원경처럼 움직일 수 있는 힌지와 금박 태양 전지판을 통한 디테일은 압권이네요. 태양 전지판은 스티커는 아니고 따로 판을 만들어서 달았고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허블 망원경도 꽤 부피가 큽니다. 정확한 치수는 나와있지 않지만 디자이너 인터뷰 영상에서 디자이너들 들고 있는 걸 보면 꽤 커요. 브릭 자체 컬러도 메탈릭 실버를 사용해서 리얼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10283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은 이미 10년 전인 2011년에 임무가 중단되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2021년은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첫 번째로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주왕복선이 레고에서 출시된다고 했을 때 다들 콜롬비아호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호는 2003년 불의의 사고로 인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레고는 영리하게도 디스커버리호를 선택했네요. 이번 세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허블 망원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따로 전시가 가능하게 디자인된 것도 마음에 듭니다. 가격은 239,900원인데 이 정도 규모의 레고로는 적당한 가격으로 보입니다. 저는 4월 1일에 이 제품을 구입하고 조립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심정 같아서는
10283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을 구입하면 이미 출시되어 판매 중인 세턴5와 우주정거장 그리고 달 착륙선까지 구입할 것 같아 무섭습니다. 우주는 남자의 로망이니까요. 오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부부비 여러분 안녕.